로비로 내려가기 위해서 로비를 누르면은 3번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3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엘리베이터는 도착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비까지 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 터키 제가 있는 아파트는 밖에서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원하는 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파트의 숙소를 정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탁구를 치고 계시는 주민이 계시네요. 번호키가 없이 터치패드에 터치라는 문이 열립니다. 헬스클럽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의 숙소를 정한 가장 큰 이유가 이 헬스클럽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비도 꽤 괜찮고, 그리고 붐비지 않아서 운동하기가 좋은데, 여기 와서는 운동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장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운동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한번 와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운동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일단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촬영을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이고,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여기도 터치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마치 온실처럼 현장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쪽에 선베드도 있고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애들 놀기 좋겠네요. 언제나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수영을 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도 역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 수영모자 착용하셨네요. 저는 수영모자를 안 가져와서 들어올 수가 없었겠습니다. 여기가 샤워 시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인당 GDP 차이가 4배 이상이 납니다. 22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터키의 GDP는 8,000불 정도죠. 1인당 GDP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만 5천 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GDP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GDP가 4배보다 더 많은데, 이 삶의 질을 보면은 터키와 우리나라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말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서 국내 총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 터키와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아파트가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을지 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예로 안 되는 모양이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이렇게 멋진 실루엣 풀이 주민들만을 위한 풀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터키보다 4배 이상 잘 사는데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이런 정도 실루엣 풀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내풀과 실외풀을 다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파트, 물론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타워팰리스나 반포에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좋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압구정동 새로 만들 때, 새로 건설될 때, 여기는 애들 풀입니다. 애들 전용 풀이네요. 압구정동 새로 만들 때 그런 느낌이 나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네가 잘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터키의 차이도 있지만은, 예전에 이 보면은 싱가포르나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홍콩도 뭐 이 정도, 홍콩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까지도 이렇게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민을 위한 퍼실리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다못해 중국에 비해서도 조금 낙후됐다 그럴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해야지 오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아주 안 좋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시설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엄청 못 사는 나라, 4배보다 더 못 사는 나라 터키가 이렇게 아파트에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샤워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담배 냄새는 많이 나네요. 여기가 샤워 시설입니다. 여기는 메뉴가 버거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꽃은 베고니아가 많이 피어 있네요. 여기에 카페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쪽에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면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고, 어저께 고양이 밥 준 곳이 나오는데 오늘도 밥 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쪽에도 수영장이 보입니다. 아마 여기하고 동이 다른 쪽 수영장인 것 같으니까 입장은 안 되겠죠. 여기에 장미꽃이 많이 있네요.
주민들이 살기는 참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뭐 아파트 여러 곳에서 살아보고 뭐 지금도 세를 놓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아파트 수준은 제가 요즘 짓는 아파트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 아파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습니다. 그냥 보기도 좋고 그동안에 이제 수수깡려서도 아프고 저도 사실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아, 이 시설을 이제서야 한번 둘러봅니다. 수영장 안쪽이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고요. 어린이 놀이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주민들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많이 쓰는 벤티그라스 종류 같습니다. 자르지 않아서 위로 많이 올라와서 잔디 키가 많이 큰데 저희 방이 여기 어디 있습니다. 여기는 연못이고요. 칸나도 있네요. 우리 칸나 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두의 정원에 있는 칸나도 꽃이 피었을 텐데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는 뭐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이번에 GDP를 살펴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대만과 우리나라의 GDP 차이였습니다. 물론 대만은 강소국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발달되어 있고 예전에는 전자산업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사실은 비슷한 산업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만이 원래 저희보다 많이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뭐 한 10년인가요? 제가 대만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대만이 GDP가 저희보다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 GDP를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더라고요. 1인당 GDP가. 아,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대만에게 역전을 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같은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고 늘 제가 비교를 해왔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아진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대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다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거는 우리가 약 한 3만 5천 정도인데 일본이 3만 9천 정도로 일본을 바짝 쫓아간 겁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일본하고 역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안쪽이 헬스클럽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쪽에는 수국이 있는데 여기도 수국꽃은 많이 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수영장도 그렇고 수국이 엄청 크네요. 얘들은 헬스클럽도 그렇고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물에 발 한번 담궈보지 못하고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못 사는 나라의 아파트 구경을 해봤습니다.